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공주의 마곡사. 한때는 도둑들의 소굴도 되었고 김구 선생의 은신했던 곳. 지금은 조계종 6교구 본사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마곡사를 우중에 다녀왔습니다. 마곡천을 중심으로 남원과 북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군요. 장마철에 호위조의 예보까지 내려진 터라 당초에 계획했던 산행길을 바꿔서 마곡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 2시간 만에 공주 휴게소를 들렸다가 마곡사 IC를 통해서 여기 마곡사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23명이 왔다는데. 여기는 야외 무대. 다리 있는 데서부터 왼쪽 계단으로 길을 올라갑니다. 청남 가든 95m까지 올라오니까 여기도 도로가 있네. 입장료 매표소 솔바람길 안내도인데 백범 명상길. 사 마곡사 가는 길이네. 안내판에서 직진은 도로 따라가는 길인데 왼편 산책길로 들어섰습니다. 100m까지 올라오는데 9시 49, 120 능선까지 올라와서 왼쪽으로 휘네. 능선에서 오른쪽 계곡으로 내려가는군. 마곡사 들어오는 도로에 나왔습니다. 이제 경내로 들어가는데 위에는 주차장이고 왼쪽으로는 찻집 다루점이 있고 태화산 마곡사. 산에 갈 거야? 아니요. 이렇게 코스로 돌면 한 시간이고 내려가면 지금은 그냥 집으로 가는 거고. 마곡사로 들어가. 여기 무슨 식물원 같아? 앞에 정자가 하나 있고. 태화산 가는 길. 수국 같은데. 향내가 많이 나네. 저건 맹문동꽃.
다리를 건너서 앞에 보이는 해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장순 모양이고 영산정 해탈문으로 들어가죠. 왼쪽, 오른쪽 다음 나오는 문은 천왕문. 왼쪽, 오른쪽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왼쪽으로 지장변이 있네. 들어가 봐야죠. 명부정. 명부전의 왼쪽에는 이 수도도장인 모양인데 문을 막아놓은 것 같아. 빨간 수국도 있네. 그 수행 중인 데는 대화당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영산전이 있는데, 영산전은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각순대사가 다시 세웠고, 여기에 쓴 영산전이라는 편액은 조선왕 세조가 쓴 뜻이라네요. 영산이란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영취산이라는 말의 준말인데, 현재 이 안에는 7분의 불상과 1000분의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어서 천불전이라고도 한대요. 들어왔던 길이고, 요 왼쪽으로 끝에 오니까 새로 지는 전각인가 아마 되돌아갑니다. 들어왔던 길로 나가서 다리를 건너갈 거예요. 금낙교인데 여길 건너가면은 금종각. 신검당, 응진전, 응진전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제자인 16나한을 모신 곳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백범당. 백범 김구 선생은 구한말 명성황후 시에 가담한 일본 장교 스시다를 황해도 아나치아포에서 맨전으로 살해하여 인천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던 중 탈옥하여 이 절에서 숨어 살았고, 대광명전 앞 향나무 옆에 살해 김구는 우이명이요 범명은 원종이요 라고 쓴 팻말이 있습니다. 조사당, 조사전, 국사전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는 고승들의 영정을 모신 곳인데, 이 마곡사 조사전에는 자장율사를 비롯해서 10여 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대황보전으로 가볼까요?
대광보전 오른쪽으로는 관음전인데 연화당은 열어놨고 관음전은 닫혔고 대웅보전으로 올라가 봅니다. 대웅전 여기 대웅보전은 소실됐던 것을 각선대사가 증서했고 겉에서 보면은 2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하나의 공간으로 석가모니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불이 봉안되어 있답니다. 보물 제801호로 2층 팔작지붕 건물로 된 대웅보전 안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삼세불과 4개의 쌀이나무 기둥이 보이는데 이 기둥을 돌며는 6년을 장수한다는 설이 있답니다. 대웅전에서 본 압산 태화산 여기가 제일 위인데 이제 내려갑니다. 해발 100m 대웅전에서 내려왔어요. 마국사를 다녀서 나갑니다. 개울을 건너왔어요. 마국사 관람을 마치고 천왕문 앞에 광장에 왔는데 지금 보면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천왕문이던가 하고 이쪽이 지장전 10시 45분 100m 소형 주차장이 있는 도로에 나와서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는 들어올 때 능선으로 넘어왔던 산책로고 도로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개울가 즉 도로 옆으로 난 데크길 따라서 내려갑니다. 개울물도 멋있네. 흘러가는 게 아주 힘차요. 왼편 개울 건너 유원지로 가는 다리고
11시 90m의 일지물을 나왔습니다. 청풍정을 지나면은 이제 상가, 마을 상가로 들어가네. 아까 지나갔던 마곡 꿈다리에 와서 이제 주차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개울가로도 산책로가 쭉 있네. 상가로 건너가는 그 다음 다리인데 바로 옆에가 주차장이야. 여기 11시 80m의 주차장에 왔습니다. 마곡사 탐방을 마치고 여기서 점심으로 대략 15km 멀리 대천으로 갑니다.